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플레임토이즈 철기교 시리즈 빅토리 레오 제품입니다. 와, 이 제품이 벌써 사실 출시된 지 조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구매한 샵에서는 배송이 조금 느려가지고 이제서야 드디어 뽕이 조금 다 빠졌는데 받게 되었습니다. 야, 오랜만에 철기교 시리즈 쿠로카라 쿠리 라인. 이제 이 빅토리 레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철기교 스타세이버와 이제 합체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댕댕이 모드, 사자 모드 들어가 있는데 이 사자 모드만 해도 볼륨감이 엄청나요. 아, 무게도 어마어마하고 뾰족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야, 이렇게 캐논이랑 모든 부품 다 장착해줬을 때 빅토리 레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모든 부품을 장착하고 나선 가동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추장스러운 부품들을 너무 많이 달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얘는 합체용이니까 이렇게 사자 따로, 뭐 빅토리 세이버 따로, 그 다음에 스타 세이버 따로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받아보신 분들 사진만 봤을 때는 진짜 너무 멋있어 보였는데 조금 사진빨이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냥 멋있어요. 그냥 색감 배치도 미쳤고, 와, 골드에 블랙에 레드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는 조금 아쉬운 회색 비슷한 톤이지만, 아, 소체 컬러는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플레임토이즈 자체가 도색 같은 것도 되게 멋있게 고급지게 잘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가까이서 봐주시면 이렇게 캐논 두 자루 달려 있고요. 이렇게 날개 두 개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댕댕이 얼굴 이렇게 입을 펼쳐주고 내려줘. 와, 야, 가오가이거 같다. 이렇게 사자 얼굴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 뭐 설명서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여기 부품을 이렇게 빼주고 안에 나사 빼주고 입을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건전지를 넣어주셔야만 이렇게 스위치 온 했을 때 입과 눈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려주고 다시 올려줬다 내려줘야만 스위치가 꺼지는 그런 기믹 가지고 있고요. 야, 미쳤다. 여기 오토본 마크. 이제 이 빅토리 레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메시스 버전, 블랙 버전도 아마 나올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또 디셉티콘 마크가 박혀 있겠죠. 톤도 그거는 이제 검은색, 보라색일 텐데, 소체 자체가 진짜 멋있기 때문에 그 검보 조합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자 얼굴, 팔은 조금 얄쌍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댕댕이 모드일 때 양쪽으로 조금 어깨가 너무 벌어지지 않았나 싶은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고요. 합체용이기 때문에 댕댕이 프로포션은 조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캐논 같은 경우가 이제 특전 파츠로 들어가 있는,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요. 그 철기교 옵티머스 프라임의 특전 도끼만한 부품은 아직까지는 특전 값어치까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뒤에는 이렇게 나중에 빅토리 세이버의 발바닥이 될 수 있는 이런 큼지막한 발이 몸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 이런데 군데군데 다이캐스트 진짜 엄청 많이 보여요. 뭐 이런 부품 합체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서 보고도 되게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뒤에도 날개가 진짜 엄청 크네요. 그리고 뾰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손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댕댕이 모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 레오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런 식으로 살짝씩 움직여져요. 뭐 이런데 부품이 닿기 때문에 조심해주고, 밑으로도 숙여지고 위로도 살짝 올려다봐줄 수 있고, 이렇게 입을 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이 허리가 존재하는데, 이 허리로 이런 식으로 살짝 프로포션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데 관절은 되게 빡빡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은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이 발을 이렇게 빼주면은 안쪽에 또 이렇게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움직여줘서 또 관절 위치를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끝에서는 딸칵 하고 고정되는 그런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 강도는 좋은 편이고요. 안에는 이런 식으로 볼관절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합쳐지고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는데 부품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빡빡하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라쳇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플레임토이즈에서 라쳇 비슷한 관절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딸깍딸깍 걸리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정강이 있는 데서도 이런 식으로 살짝 툭툭툭 걸리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살짝씩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요.
발가락은 이렇게 개별로 나눠서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무게랑 이런 부품들만 아니면 조금 더 댕댕이 모드일 때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에 부품이 많기 때문에 뒷발 안쪽 같은 경우에도 골관절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부품 걸리는 것만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뒷발 허벅지에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 이렇게 무릎에서도 움직여줄 수 있고, 발가락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목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방향 전환도 가능하고요. 사실 관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무게도 너무 많이 나가고 걸리는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움직여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중 관절 다이캐스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위치를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딱 벌어지고 열리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연장 돼서 이렇게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캐논이 되게 멋있게 이빨처럼 잘생기게 나왔네요. 캐논도 진짜 깔끔하게, 확실히 이 철기교 라인이 도색은 진짜 정말 잘해주는 것 같아요. 멋있게, 고급지게.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살짝 펄럭펄럭 거려줄 수 있고, 이렇게 방향을 움직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열어주고, 여기 위에도 한번 딸칵 열어주고, 밑에 부품 이렇게 내려주고 펴주고 착 하고 펴지는 이런 멋있는 날개 가지고 있습니다. 도색 자체도 역시 깔끔하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고급지게 진짜 잘 내주네요. 그리고 이 제품의 이렇게 풀 무장 시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836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거의 1kg 가까이 되니까 무겁지. 다이캐스트가 일단 곳곳에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뭐 부러질 것 같은 부위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합금이 잘 들어가 있어서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날개 끝까지 약 34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캐논에서부터 꼬리까지 약 33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임 토이즈 철기교 스타세이버와의 크기 비교는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사실 얘가 네 발로 앉아 있어서 그렇지 크기 자체는 거의 차이가 안 나는, 볼륨감 때문인지 스타세이버가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대망의 로봇 변신 합체, 제 날개가 살짝 깨진 스타세이버와의 합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빅토리 네오를 거의 분해를 시켜줄 거예요. 일단 먼저 특전 캐논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부품도 이렇게 빼주고요. 그냥 네오를 거의 다 분리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던 이 부품도 이렇게 위쪽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도 이렇게 살짝 빼서 이게 앞쪽에 스커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타세이버의 이쪽 부품을 이렇게 골관절 안 부러지게 조심해주고, 안쪽에 있는 이 부품에 딱딱 하고 모양에 맞게 껴줍니다. 야, 이 설계력 딱 이 모양에 맞게 찰칵하고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부품 이렇게 올려서 꾹 하고 눌러주고요. 이렇게 딱 고정시켜줬으면 다시 골관절 이용해서 안쪽으로 딸칵 하고 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특정 캐논 이렇게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안쪽에 부품 빼주고, 원래는 이것도 빠져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세게 껴져 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부품 빼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부품도 이렇게 살짝 빼주고, 이 부품 이렇게 딱 하고 빼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스커트도 골관절 조심하면서 안 부러지게, 안 부러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비싼 거는. 그래서 딱 하고 빼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안쪽에 싹 넣고 이 부품으로 딱 조인트에 맞게 고정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스커트 다시 장착해주면 됩니다. 와, 벌써 스커트부터 멋있어요. 당연히 합체니까. 그리고 빅토리 레오의 이 어깨에 달려있는 이 부품을 이렇게 빼줍니다.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딱 빼주고요. 그 다음에 스타세이버 여기 어깨 옆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부품을 장착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어깨 부품 이렇게 살짝 빼주고 이렇게 어깨에 장착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살짝 눌러가지고 좀 안착될 수 있게 쫙 부품 전개되면서 여기도 살짝 이렇게 눌러서 부품 전개되면서 어깨 부품의 엄마 어깨 부품에 이렇게 안착될 수 있게 어차피 날개도 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팔뚝에 있는 클로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빅토리 레오에 달려있던 이 클로랑 장착을 해줄 건데 이 부품을 이렇게 넘겨주면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튀어나온 부분에 이 클로의 끝을 고정시켜주면 되고요. 이 상태로 안쪽으로 살짝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안쪽에 있는 저 회색 부품이 있어요. 저 회색 부품을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서 고정시켜주고요. 클로 끝을 이렇게 내려주면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그런 빅토리 세이버의 클로가 되는 부분. 이 상태로 다시 팔에다가 딱 하고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클로 빼주고 빅토리 레오에 들어있는 클로 이 부품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겨주고 안쪽에 꾹 누르면서 밀어 넣어주면서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안쪽에 락을 딸칵 소리 나게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클로 이렇게 닫아주고요. 그리고 팔뚝에다가 야, 이렇게만 해도 벌써 멋있어요. 뭔가 합체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멋있는 상태. 멋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부분 이제 발이 되는 부분을 뺄 건데 이렇게 반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럼 안쪽에 있는 거대한 이 조인트 축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로 여기 앞부분은 이렇게 잠깐 냅둬주고 이렇게 왕발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인트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 상태로 여기 부품들은 안쪽으로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넣고 여기도 넣고 안쪽으로 딸칵 하고 넣어주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엄청 빡빡한 합금. 이런 식으로 딱 넘겨주고요. 그리고 다리는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여기 이렇게 넘겨주고요. 끝까지. 그리고 발꼬락은 이런 식으로 닿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바닥을 껴줄 건데 여기 앞에 이렇게 슬라이드를 할 수 있어요. 슬라이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고 발바닥을 조인트 두 개 맞게 꾹 하고 껴줍니다. 이렇게 껴주고 슬라이드를 안쪽으로 여기 다이캐스트 부품 안쪽에 딱 안착될 수 있게끔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야 확실하게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부품들 이런 식으로 닫고 여기도 닫고 안으로 딸칵 하고 넣어주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는 이런 식으로 닫고 올려주고 발가락 끝까지 이런 식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 상태로 발바닥 앞에 살짝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스타 세이버를 가지고 와서 안쪽에다가 장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밀어서 다이캐스트 부품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딸칵 하고 밀어주고요. 이러면은 이제 왕발바닥까지 장착이 돼요. 이 발바닥이 왜 이렇게 크지? 많이 크네요. 실제로 봐도 좀 많이 커요. 그리고 여기 발꼬락은 이런 식으로 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자립을 위해서 살짝 벌려주고 그 다음에 허리춤에는 아까 처음에 뺐던 이 부품을 이런 식으로 장착해줍니다. 칼 대신에 이렇게 딱 껴주고 부품을 딸칵 하고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앞에 사자 머리 있는 쪽에 날개랑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약간 빼줄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합체가 숙달이 되면은 낀 상태로도 될 것 같긴 한데 빼주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 가슴 밑에 있는 이 부품을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머리 뒤에 있는 부품을 이런 식으로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사자 머리도 이렇게 빼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까지 이 부품을 라쳇이에요. 라쳇 부품을 이렇게 안쪽까지 밀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 부품에다가 요거 좀 전에 뺐던 부품을 안쪽으로 끼워 넣어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딱 밀어 넣어준 다음에 안쪽으로 살짝 꾹 눌러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줄 수 있어요. 앞에 사자 머리였던 부분 이렇게 조인트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볼관절 안쪽에 있는 관절 자체를 이렇게 움직여서 가지고 와주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딸칵 고정될 때까지 가지고 와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앞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다리는 끝까지 접어주고요. 발목까지 딸칵 소리 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볼관절이 굉장히 빡빡해서 볼관절을 잘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앞에 보게끔 돌려준 다음에 다리 부품은 끝까지 이렇게 안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발목 관절까지 딱딱딱 하고 가져와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부품, 이 부품을 양쪽으로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스타세이버, 여기 가운데 부품을 껴주면서 여기 걸쇠 부분은 이 파란색에 걸쳐지게끔 껴주면 돼요. 근데 이 책가방의 두께가 워낙 두꺼워서 조인트 안쪽으로 껴주면서 여기 걸쇠 딱 고정되게끔. 이건 좀 아니지. 스타세이버에 들어가 있는 칼인데 거의 한 반 정도의 길이만큼의 책가방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허리가 막 뒤로 자빠지진 않네요. 아직까지는 이제 부품을 더 부착해야겠지만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부품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책가방을 지탱해주는 그런 부품인데 여기 파란색 위와 책가방 사이의 부품에다가 안쪽에다가 이렇게 딱 껴서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뒤로 가지고 오면서 이 부품에다가 딱 안착되게끔 이렇게 껴주고 다시 스커트는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책가방이 완벽하게 뒤로 넘어갈 수 없게끔 지탱은 해주는데 그래도 너무 두껍지 않나 싶은 그런 책가방의 무게. 그 다음에는 스타세이버 이 부품을 살짝 빼주고요. 그리고 사자머리 안쪽에 있는 이 부품을 이렇게 빼주고요. 그리고 가슴판 그 부품에다가 딸칵 하고 껴주고 안쪽으로 허리 살짝 밀어주고요. 그리고 역시 가슴에 있는 사자머리는 무조건 입을 벌려줘야죠. 그 다음에 얼굴을 이렇게 살짝 빼주고요. 동봉되어 있는 이 사자 마스크를 스타세이버의 얼굴에다가 방향에 맞게 꾹 하고 딱 알맞게 껴. 오, 멋있다. 잘생겼다. 그리고 안으로 딱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개랑 캐논을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캐논 껴주고 이렇게 좀 앞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캐논 껴주고 좀 앞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날개도 양쪽 조인트에다가 다시 꾹 하고 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우, 야, 날개까지 거니까 지탱이 안 된다. 확실히 무겁긴 무겁구나. 아니 근데 왜 저 지탱할 수 있는 부품을 껴도 허리가 넘어가지? 그래서 이렇게 날개까지 이제 장착을 해주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허리가 살짝 이렇게 뒤로 넘어가요. 살짝이 아니죠. 좀 많이 넘어가요. 아무래도 강제 스태츄가 될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넘어가니까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이 빅토리 세이버를 보니까 뒤에 그 부품만 연결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인트를 껴줘야만 그 부품이 조인트에 맞물리면서 지탱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스탠드가 필수입니다. 진짜 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의 스타세이버 관절이 엄청 좋다. 그래서 뭐 지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스탠드 없이는 진짜 지탱하기 힘든 그런 구조로 나왔고요. 아쉽네요. 강제 스태츄. 알고 있는데도 조금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진짜 멋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특정 파츠도 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 옆에 있는 이 부품에다가 특정 파츠를 껴줘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 다리통 옆에다가 이렇게 특정 파츠를 껴줘도 되고요. 아니면 허리춤에 있는 이 부품 이 옆에다가 이렇게 껴줘도 되는데 특정 파츠는 사실 진짜 소용이 없네요. 있으나 마나한. 그래도 제일 거슬리지 않고 끼기 쉬운 곳에다가 저는 껴주겠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 발바닥을 막 시즈탱크 마냥 다리에 딱 고정시킨 상태로 이런 특정 뭐 캐논 같은 거를 쏴주는 그런 연출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냥 이 정도로. 그 다음에 가까이서 봐주시면 빅토리 레오. 오,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어요. 조금 가오가이가 같은 저런 왕발 그리고 사자 머리.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뭐 도색 같은 경우에도 진짜 색감이 잘 맞는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멋있게 잘 들어갔는데 왕발은 조금 너무 크지 않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팔뚝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 여기 뒤에 책가방이 저건 조금 심했다. 그냥 이거는 강제 스태츄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나는 이 상태로도 포징을 정말 잘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해주셔도 되지만
이 다리에 주렁주렁 달린 무게 때문에 그리고 왕발의 무게 때문에도 무릎이나 고관절 같은 게 버티질 못합니다. 플레인토이즈 철기교 라인 자체가 이제 관절이 그렇게 튼튼한 게 아니라서 이 정도 무게는 아예 버티질 못하고요. 대신에 그냥 바라만 봐도 멋있는 이런 조형, 저 책가방만 빼면 스탠드 없이는 거의 자립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등판, 아우 진짜 멋있다. 그 다음에 역시 이 상태로 날개도 한번 펼쳐 봐야겠죠. 아우 좋다. 여기도 이렇게. 와 씨, 간지는 진짜, 와 진짜 멋있긴 멋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물론 포즈를 제가 잘 잡지도 못하지만 아 진짜 이대로 바라만 봐야 된다니 그건 조금 아쉽네요. 일단 이 제품은 이제 플레임토이즈 철기교 라인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변신 합체가 되는 제품으로 나온 그런 친구인데요. 일단 가격이 거의 둘이 합쳐서 거의 100만원 정도 돼요. 근데 100만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값어치는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큰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나는 멋있는 게 좋다, 강제 스태츄여도 좋다, 이제 철기교 제품에 처음 합체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철기교 라인이 가성비는 진짜 거의 빵점이에요. 그냥 가심비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나는 묵직한 합금과 이 멋있는 디자인과 고급진 도색이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또 플레임토이즈 철기교 라인만한 게 없죠. 저는 진짜 뭐 거의 가동도 안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바라만 보는 스태츄여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책가방은 좀 심했어요. 저건 좀 많이 선을 넘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플레임토이즈 철기교 라인 쿠로카라 쿠리 빅토리 레오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